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어디였지? 바람의 신전인 것 같은데 보스 몹을 잡고 이벤트를 볼 차례예요. 원래는 좀 보스 몹을 안 잡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요걸 안 하면? 血を継ぐ者、チューリオ。その声は、さっきからずっとオイラたちに話しかけてきてた人？我はそなたの遥か遠い祖先、初代ハイラル王に仕えたリト族の戦士にして風を司る賢者なり。風を自在に操るそなたの戦いぶり見事であった。さすがは我が子孫リトの誇りだ。あれは村を覆った吹雪の元凶であり、魔王によって差し向けられた魔物。その目的は先ほど触れた石、秘石がそなたの手に渡るのを防ぐことだった。魔王？秘石？そう、そなたにとっては戸惑うことも多かろう。だからまず知ってほしいのだ。封印戦争と呼ばれる戦い、そして我が一族の使命を。それは今よりはるか遠き過去に、この地にハイダル王国が樹立され間もなく罪なき人々を襲い、その国を滅ぼさんとする凶悪が現れた。それこそが魔王だが、それに対抗すべく初代ハイラル国王ラウルと6人の戦士が立ち上がった。ラウルは魔王と戦うための術としてあるものを我らに。それは奇跡、もしもの力を倍化させる秘宝だ。我もその一人、風の剣士として奇跡を携え戦いに臨んだ。しかし奴は強大であった。我が翼を持ってして剣を捨てた速さ、無尽蔵の魔力、ついに国王ラウルは魔王を倒すことはできないと悟り、己を犠牲にして封印することで戦いを終わらせる選択をしたのだ。これが封印戦争。我々は生き残り、そのしばらくのうち、ある人物が我が物を捨て、人族の使命を決定づけた。6人の賢者が一人、時の賢者だ。魔王の封印はいずれ解け復活します。その時剣士リンクには対抗する力が必要です。どうか力を、風を司るリト族の力を貸してください。我らになすべきことが定まった瞬間だった。魔王討伐は我らの宿願。我がリトの一族は魔王復活の時、再び風の賢者として目覚め、剣士リンクと共に戦うことを誓おう。これが封印戦争の全てと我が一族の使命。そなたらの活躍で
リトの村は救われた。しかし魔王復活は近い。我が子孫チューリオ、どうかこの秘跡を継承し、我が時の賢者と交わした約束、剣士リンクと共に戦う誓いを果たしてほしい。リンクと共に戦うのがオイラの使命？先祖様から大事な使命を託してもらえて、しかもそれがリンクと一緒に戦うことだなんて。このまま放っておいたら世界は大変なことになっちゃうんでしょ？そんなことはさせない。オイラ喜んでこの秘跡を受け継ぐよ。この指輪でオイラの力はいつでもリンクと一緒だからね。よーし、裏に帰って父ちゃんたちに報告だ。아드디어이벤트영상이끝났네요아무튼자의도움을안받고진행하고싶었는데그러면은카메레랑나머지를전혀쓸수가없어서일단진행했습니다또있네요오오아아
おう、うん、줄리와의 매약 받았고요. 드디어 이제 움직일 수 있겠네요.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일단 꺼두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내 지방의 이변조사 지금 꺼놨고요. 자, 지도 지금 세 군데 진행했습니다. 일단 추위에 약한데 방안구가 하나죠. 요리를 좀 할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떨어져도 여기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전으로 이동할게요. 근데 신전에서 떨어지면 육지로 가겠죠? 불안한데. 사실 여기서 하트를 안 먹어도 괜찮았을 법한데 어차피 나중에 하트가 필요해져서 먹었습니다. 그냥 돌아와서 먹어도 됐었나? 아무튼 여기 스탬프 핀맵으로 바꾸고요. 진행할게요. 안 먹었었나? 아직 안 먹었구나. 오, 저기 보물 상자 있네요. 꺼놨는데 아, 저는 한작 극혐이라서 소환 안 합니다. 어그로도 어그로인데 전투할 때 시야방에 왔고 엄청 거슬려. 일단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두 칸 줄었으니까 요리 하나 먹을게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 있을까요? 어, 저기 있네요. 이거 맞아. 다행히도 코앞에 있었네요. 자, 다글리 서론 주방대 도착했는데 지금 잠겨 있어요. 바로 열고 올라갑니다. 항상 볼 때마다 여기가 제일 웃겨요.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짧게 스캔하는 걸로. 그리고 아래만 스캔했는데 하늘까지 스캔되죠. 신기하죠. 자,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가 있나?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여기 찍었고요. 다음은 이쪽이네요. 빠르게 내려가죠. 참고로 저기 그라운이었나? 저거 여기 용이 한 마리 있는데 지금 스펙으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 딱 좋으니까 우회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 사당이랑 마곡관이 있어요. 일단 별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사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긴데요. 일단 사당 쪽으로 진행하죠. 벽화는 나중에 한 번에 진행할게요. 지난번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행해버렸는데 뭐 하나만 봤으니까. 그리고 스토리상 지나는 길이라 말이 있네요. 저기 황금마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잡아가지고 여기 마곡관에 등록을 하는 게 나의 것도 같은데 에피소드 챌린지였나? 거기 나오는 말이라서 겸사겸사 좋네요. 열심히 스태미너를 태워서 계속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좀 먹이죠. 얘 또 거대 막 뭐 쳐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충성도가 좀 올라갔을 테니까 요 아래쪽 별표 찍은 마곡관으로 가서 등록을 하고 말을 타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계획이에요. 아이고 아깝다. 스치면 사망인데. 근데 지금 거대마가 아닌가 보네요. 밑에 스탠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오리는 다음 기회에 그리오리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명칭을 다 일단 마곡관에 데리고 가서 돈이 없으니 돈도 좀 만들고 올라오는 길에 사당을 들리도록 할게요. 어딨지? 테리가 안 보이네. 테리 어디 있을까요? 팔아야 되는데.
필요도 없네요. 말에 전에 한번 등록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말 등록. 야, 어, 아, 오, 오, 아, 아, 오. 헐. 오. 퀘스트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오. 오. 하. 어딨지? 여기 할아버지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어. 어. 말력 있는데 아직 소유마가 아니라서 데리고 가야 되나? 그냥 전부터 타고 오고 그랬네. 높이 생겼어요. 시작! 사빠우! 그리고 퀘스트도 하나 끝났네요. 에피소드 챌린지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냥 등록하죠. 어, 사과 다섯 개의 위험. 오! 아, 오! 황금생 백마니 백마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얘 이름은 골드로 하겠습니다. 어. 오. 오. 이 녀석은 어떻게 놔줘야 되지? 오. 오. 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탕으로 진행할게요. 아, 생각해보니까 사탕 말고 여기 우물을 먼저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우물 옆에 여기 따끈따끈 촉도 있고 되었나? 녹여버리죠. 됐다. 자, 여기 광상 참 많죠. 요정이 한 마리도 없네요. 요정 다 어디 갔어?
예, 얼음이 있으니까 한번. 붙였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일단 사당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일단 여기는 요정이 있는 데가 나오는 데가 확실하니까 하트로 표시를 해뒀고요. 사당 진행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왜 안 되냐? 스킵하고 바로 진행할게요. 영상 10분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훅 지나가네요. 여기는 떨어질 용기? 떨어지는데 용기가 필요한가 봅니다. 어디로 떨어져야 되나? 일단 볼은 땡기라고 있는 것 같고 구슬을 갖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건드리면 눌리네요. 밑으로 기어서 안되네. 점프해서 가야 되나? 일단 첫 번째 실패했고, 점프하자마자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벽이 있는데 못 올라갈 것 같고. 아무것도 없고 문은 열라고밖에 없는 것 같고. 아, 이쪽에 길이 있었네요. 이런 튼튼한 골렘화 잘 쓰고 있고요. 골렘의 활 야숨이랑 다르게 화살이 미친듯이 많이 나오니까 아낄 필요가 없어요. 자, 이쪽 올라왔습니다. 여기 개구멍이 있구나. 자, 아래쪽 골렘 있고 요 앞쪽에는 못 가겠고. 자, 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잡아줬습니다. 여기 문이 있네요. 일단 문 열어두고. 이 자식. 아이고, 너무 가까이 던졌는데. 화살이 깨졌으니 다음. 화살이 아니라 활이 깨졌으니 다음 걸로. 달라고 다가오네요. 보물 상자 찾았고요. 화살 다섯 개. 좀 활짝 열죠. 여긴 뭐. 기어서 가면 되겠죠. 두 마리나 있네.
마리 두 마리 창으로 자 그래 노대 끝났고 자 이쪽 보면은 올라가는 게 있네요. 반대쪽은 뭐가 있나? 여기도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왔는데 조나움 날개였을 건데 얘는 어떻게 꺼내지? 앞에 문이 있다. 아 있네. 문이 있는데 안 열리네요. 열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지? 열쇠 어딨니? 지나친 곳이 있나 한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물상자 아까 열었고 반대쪽 뭐 없네요. 뭐지? 떨어질 용기니까 뛰어봐야 돼. 아 아래에 뭐가 있네요. 타이밍 게이밍. 야,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같은 높이인 줄 알았는데, 같은 높이를. 같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었네요. 찾았어요. 자, 열쇠 얻었고 뭐 열려도 올라왔습니다. 대충 올라가면은 덫이 없겠죠.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되긴 하는데
대충 여기다 달아주자. 날아갑니다. 괜히 붙여놨네. 사당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끝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